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게 2019년 10월 18일 금요 경마 부산 제주 조철 스타일 금요 예상 방송에 들어갑니다. 자, 뭐 이제 10월도 벌써 또 3주 차입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뭐 힘든 경주들도 있었고, 상한가 한방 한방 때리면서 멋지게 한구라 또 때린 경주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조철 스타일 그 유튜브 시청자분들께서는 뭐 대부분들 알고 계시죠. 매주 월요일 8시 반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마판 마당발 오영렬 기자하고 또 이 박사 전문위원하고 이렇게 라이브 힐링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이런저런 건의사항도 또 해주셨고, 지난주에는 또 그 우리 과천에서 활동하는 일본 기수였죠. 다나카 기수. 원래는 직접 방송에 출연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훈련하다가 이 허리가 좀 다쳐가지고 전화로 그냥 인터뷰만 했는데, 다나카 기수는 조만간 꼭 다시 초빙을 할 거고,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을 좀 전해드리면, 월요일날 그 힐링 방송 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들께 그 금주의 그 경마 좀 관심마번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오픈을 해드리는 그런 타임을 좀 마련하자고 제가 우리 팀들한테 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조철은 매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니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부산에 관심마 두 마리, 과천에 관심마 두 마리, 이렇게 여러분들께 항상 경마 사이트 게시판에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또 그걸 못 보신다고 그래요. 이런 경마 사이트 같은 거는 또 별로 들어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가 봅니다. 그래서 자, 요거 고 관심마 두 마리도 이 유튜브 조철 스타일 여러분들께 좀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매주 월요일날 저녁 8시 반에 하는 조철 스타일 힐링 방송 라이브에서 그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공지를 드립니다. 자, 거기에 그 매주 관심마 참여하는 전문위원은 뭐 조철도 물론 조철이 이제 제가 그 두 마리씩만 좀 갖고 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철이 두 마리, 그 다음에 오영렬 기자 두 마리, 조철, 오영렬, 그 다음에 또 우리 이 박사 전문위원 거 두 마리, 거기에 제가 이천배 위원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고배당 잘 맞추죠. 이천배 위원 거 두 마리, 거기에 제가 그 제주 경마 뭐 아시다시피 또 제주에 또 조철 후배들이 또 쫙 깔렸잖아요. 그 중에 그래도 최근 가장 참신한 위원들 둘, 제주 안진 위원하고 제주 이산 위원하고 이 두 아우들한테도 또 각각 두 마리씩 해서 총 12마리 되죠. 12마리 전문위원이 6명이 되니까 조철까지 해서, 매주 월요일날 그 조철 스타일 라이브 방송 저녁 8시 반에 하는 방송에서 요 금주에 펼쳐지는 이 경마들 뭐 부산, 과천, 제주 총 망라해서 각각 전문위원들이 보는 유력 마필들, 뭐 우승마가 됐건 복병마가 됐건 100%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그런 마필들 두 마리씩, 자신 있는 마필들 두 마리 갖고 와라 그래놨으니까, 아마 그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부터는 조철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조금 더 이 내용이 좀 더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들 해주시고, 그 특히
그 유튜브 방송 시청하실 때 이제 그 라이브 방송에는 특히 그 채팅창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질문도 좀 받고 여러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계정을 안 해놓으셔갖고 로그인이 안 돼서 구독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문자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요, 이 구독, 그 유튜브 계정 만들려면 그 뭐가 복잡하고 그래요. 젊은 친구들은 금방금방 만드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구독, 그 계정을 잘못 만들 것 같으면, 뭐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PC방 그 직원 애들한테, 야, 이거 내거 유튜브 계정 좀 하나 만들라 그러는데 좀 하나 해줘라 하면 금방 해줍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 구독, 조철 스타일, 구독 버튼을 꼭좀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방송, 유튜브 방송, 뭐 예상 방송이 됐건, 평일날 제가 컨텐츠 올리는 방송이 됐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누르면 옆에 그 알람 종 모양으로 같이 이렇게 누르는 게 있어요. 그거는 조철이 뭔가 방송을 올리면 조철이가 방송 올렸다. 자, 이렇게 안내해드리는 그런 기능이니까. 자, 구독, 좋아요, 알람. 자, 다시 한번 꼭 부탁드리고, 자, 이번 주,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월요일 조철 스타일 월요일날 하는 라이브 방송에서는 자 요런 내용이 추가가 된다. 자 요렇게 공지 말씀 좀 올렸습니다. 자 이제 10월 셋째 주 경마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요번 주 경마도 부산 경마 뭐 재밌는 편성이 좀 많고 조철이 또 여러분들께 한구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편성이 좀몇개좀 보이기 때문에 자 그런 경주를 좀 승부처로 가져갔는데요. 자, 일단 4경주부터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조금 느지막이 잡았죠. 제주 3경주가 아마 먼저 승부처로 갈것 같은데 제주 경마 역시나 뭐 조철이 매주 제주 경마도 여러분들께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적중을 해드리고 있는데 또 요즘에는 또그 모바일 경주까지 붙었잖아요. 오전에 두 개. 그 모바일 경주도 조철이 또한 개도 안 놓치고 다 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부분. 모바일 배팅 하시는 분들도 1, 2경주도 꼭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좋은 내용으로 마번 보내드리겠고요. 자, 부산 4경주부터 승부입니다. 4, 5, 6 연타로 때리고 후반부에 9경주, 11경주고요. 제주 경마는 첫 번째 승부가 3경주, 그 다음에 7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 5경주, 6경주, 그 다음에 마지막 11경주. 자, 이렇게 메인이고, 제주 경마는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반 경주에도 적중 잘 나오죠. 일반 경주도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이런 승부처 좀더 집중을 해서 여러분들이 돈을 만드는 거니 승부 경주 아닙니까? 자, 부산, 제주, 승부 경주. 시원시원하게 한방 날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승부처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019년 10월 18일, 금요 경마. 자, 부산교차 4경주 첫 승부 들어갑니다. 자, 국산 육군 1300, 별정 C형 경주로 시작하는, 자, 오늘 금요 경마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자, 첫 번째 승부처는 찍어먹기 승부로 들어갈 공산이 큽니다. 제가 지금 뒤에는 달러 박스로 표시를 해놨는데, 자, 왜 그러냐면, 자, 현장에서 이게 배당판이 어떻게 요동을 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육군 1300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인기마 접전인데요. 자, 백광열인의 1번 마 파인의 꿈하고, 김길중인의 9번 마 블루 파워하고, 9번, 4번, 4번, 9번, 자, 요두 마리가 아마 최저배당을 형성을 할것 같은데. 제 아마 현장에서 이게 지금 현재 사전 인기도상으로는 김길중인의 유광이 같은 9번마 블루파워가 인기도가 조금 더 있는데 아마 현장에서는 1조 백광열이네 거, 4번마 파인의 꿈이 능검시 기록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자, 요게 대가리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혹시나 찍어먹기가 아니라 달랍박스로 갈 수도 있다라고 예고를 드렸는데 자 문제는 4번마 파인의 꿈입니다. 파인의 꿈.
자, 이게 재검받고 나왔는데, 이 마필이요, 분명히 뒷심은 좋습니다. 그래서 경주거리도 1000m에서 지금 1300으로 늘려갖고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현장에서 바람이 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주거리 늘은 거는 물론 플러스가 되고, 재검도 괜찮았는데, 이놈이 초반이 빠른 놈이 아닙니다. 그래서 발주도 좋은 놈이 아니고, 역으로 안쪽에 이게 고로시 돼버리는 그런 그림이 또 나옵니다. 막흙 있는 대로 쳐맞고 발주가 안 빠르니까 외곽에서 마필들이 갈아엎고 나오면 안쪽에서 갇히는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뒤쪽에서 이제 추입으로 때려고 올라와야 되는데 초반에 저만큼 밀려버리면 초반에 발주 넣지 흙 맞고 밀리지에서 거리차가 너무 벌어지다 보면 이게 올라오기 전에 끝날 수도 있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래서 뭐 4번 마 파인의 꿈 꺾고 갈 수는 없는 조판이지만 그렇게 대가리로 팔릴 만큼 세게 보는 마필도 아니다. 자, 이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자, 놓고 때리는 대가리는 당연히 9번 마 블루파워죠. 자, 이 마필도 뭔가 한타 결정력이 한타 부족한 그런 마필이면은 분명한데 상대 마필들이 워낙 똥탕입니다. 뭐 제대로 뛰는 놈들이 하나도 없죠. 상대 마필들이 별볼 일이 없기 때문에 자 경마라는 게 그래요. 능력이 좀 떨어져도 이 편성을 잘 만나면 대가리 오는 게 경마 아닙니까? 그죠? 전개가 좀 불안한 4번 마 파인의 꿈보다는 전개 유리한 외곽이지만 선입 전개에 빨리 달라붙을 수 있는 자 유광희 기수의 9번 마. 블루파워가 이번 경주는 안정적인 출마다. 자, 유광희 기수가 조교 직조로 열심히 해놨고, 상태도 좋고, 직전, 직직전, 계속 3착, 4착, 착승권 안에 들어오면서, 뭐, 입상은 못했지만, 데뷔 3전 동안 전부 착승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자, 요번에야말로 대가리 한번 칠 기회를 만났다, 9번마. 블루파워는 대가리를 인정을 하는데, 자, 대길이 아니면 현장에서 인기 1위까지가, 4번 마 파인의 꿈을 좀 불안하게 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9번 마 블루파워에 붙여가지고 한구라 노릴 마필 안악자리 한 마리를 노리는데 자, 4번 마 파인의 꿈이 아니라는 얘기죠. 조철이 공부하면서 또쫙 뽑아낸 놈 직전에 한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다시 한번 훈련 상태도 좋습니다. 자, 훈련 잘 갈아놓은 요놈 한 놈, 앞선에 빨리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4번 마 파인의 꿈이 올라오기 전에, 앞선에서 두 놈이 땡땡 붙는, 한방 맞건, 시원하게 한구라 때릴 테니까. 자, 나머지 불안한 인기 마필들 싹 꺾고, 9번 마 블루 파워, 대가리 놓고, 찍어먹기 한방, 짭짤한 중배당으로 한방 쉐리 조질 테니까. 자, 4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 기분 좋게 한구라 때려먹고 가자고요. 자, 4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5경주입니다. 자, 4경주, 5경주, 6경주, 3경주가 연타 승부인데, 자, 4경주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먹고, 자, 5경주는 두 번째 승부, 국산 3군 1800 별정 B형이고요. 자, 오늘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메인 승부 들어가는 첫 번째 메인 승부 5경주입니다. 자, 요거 5경주 재밌는 편성입니다. 국산 3군의 1800 별정 B형인데 제가 그 조철이 주중에 이놈이 대가리 관심마 올려드린 10번마 BK 갬블이 이 경주에 나왔습니다. 자, 역시나 인기 대가리 팔리는데. 자, 근데 이거 문제가 생겼어요. 하필이면 제일 외곽 게이트를 받아가지고 이 10번마 BK 갬블이 선행만 편하게 뽑아 나가면 무조건 쌍대가리 오는데, 문제는 안쪽에 이효식의 3번마. 비바 빅토리라는 마필도 빠르고, 뭐 6번마 탁월한 질주, 7번마 백년시대. 얘보다 빠른 놈들이 또 있어요. 다른 애들이 이렇게 잡아주면, 도인이 선행 가라. 잡아주면 편하게 가서 한번 대가리 또 꽂겠는데, 안쪽에 있는 놈들이 강하게 저항을 하면은 10번마 BK 금불의 전개가 꼬일 수도 있겠다. 자, 이런 결론이 났어요. 10번마 BK 갬블이 한 4번, 5번 게이트 안쪽에만 들어와도 이건 무조건
쌍별 대가리 놓고 때리는 쌍복 대가리인데, 자, 그런 전개발이 요번에 10번 게이트. 야, 이게 게이트 운빨이 좀 안 받았네 요번에. 어쨌거나 저쨌거나 10번마 BK 갬블은요 훈련 잘 해놨습니다. 잘 해놓고 1800m 경주거리도 적정거리고, 거기에 뭐 그러니까 당연히 또 인기 1위 팔리죠. 조철이 주중에 대가리까지 올려드렸으니 더더욱 팔리는 겁니다 이런 건. 그런데 자, 우리 조철 스타일 유튜브 보시는 팬들은 그거는 항상 그 게이트가 확정이 되기 전에 조철이 주중에 먼저 공부한 걸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랬죠. 자, 10번마 BK 갬블을 축으로 놓기는 좀 위험해졌다. 그래서 자, 그거는 주력 한 방이나 상대 마필로 가고, 자, 그래서 요번 경주 노리는 달러 박스가 생겼다. 그래서 부산 5경주. 자, 인기 1위로 10번마 BK 갬블이 팔려나가지만,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자, 달러 박스 한 마리, 조철이 또 예측권 20장,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한 구라 선물 드릴 달러 박스 한 놈, 제대로 갖다 뽑아놨으니까. 자, 그 놈에 붙여서, 자, 일단 주력 한 방은 10번마 BK 갬블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달러 박스에 붙여서, 자, BK 갬블에 한 방 지져놓고, 혹시나 BK 갬블하고 한 방 들어오면 상한가 한 구라 가는 거고요. BK 갬블이 혹시나 삑사리가 나면 나머지 중배당으로 바치는 배당 나오는 것까지 챙겨갈 수 있는, 자, 무조건 한 구라 하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부산 5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상한가, 자, 1000만원짜리, 자, 벤츠 한 대 때리러 갈 테니까, 자, 5경주,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자신 있으니까, 자, 5경주 상한가 한방 때리러 가자고요.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연타 메인 6경주입니다 10월 18일 금요경마 부산 6경주. 자, 국산 5권 1000m 핸디캡입니다. 자, 이번 경주 역시도 조철의 주중에 이놈이 대가리, 이게 5경주하고 6경주에 걸렸는데, 자, 이번 또 한 마리가 바로 8번마 모닝브라보였죠. 정우주 기수가 탈 것 같다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강은석인에서 정우주 기수를 태워놨습니다. 뭐 요거 주중에 올려드렸던 그런 마필들에 대한 설명, 뭐 검빛 코리아 경마왕, 조철 다음 카페, 조철 레이스 클럽 다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 요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그 경마 사이트들 안 가시는 분들, 가기 싫으신 분들은 그 포털 사이트 다음 있죠, 다음. 다음에다가 조철만 검색어에 조철만 쳐도 거기도 조철 레이스 클럽이 바로 1번으로 뜹니다. 그래서 조철 레이스 클럽에, 다음에 조철 레이스 클럽에 가셔도 항상 그 예상이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한 가지 첨언을 또 드리면, 조철의 그 실전 배팅하는 그 실전 배팅 마법, 자, 이런 게 우리 다음 카페 조철 레이스 클럽에는 제가 그 벌써 우리 운영자 일한 게, 같이 일한 게 십몇 년 됐죠. 매일매일 매시간 실시간으로 조철이 때린 거 적중 결과가 거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가끔가다 조철이 상한가 한 방 때린 거는 막건 때린 것도 또 올라가 있고, 그래서 다른 데보다 이게 유튜브 조철 스타일 말고는 그 다음 카페 조철 레이스 클럽, 조철만 치면 나옵니다. 조철 레이스 클럽에 가입을 해 놓으셔갖고 거기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도 그 이 스팸 광고 올리는 이 썩을 놈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등업 할 수 있는 등업 신청방에 글쓰기 제한을 해놨어요. 거기다 글쓰기를 해놨더니 이 새끼들이 말이지, 그냥 뻑하면 거기다 막 그 광고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제가 글쓰기 제한을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우리 그 유튜브 조철 스타일 보시는 분들이 다음 카페도 그 정회원으로 등업이 돼야 뭐 글도 쓰고 나 하니까, 저 조철 뭐 핸드폰 요 아래 조철 직통번호 다 있잖아요. 거기다가 다음 카페 가입했다, 등업 좀 해달라 하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등업을 시켜 놓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정회원만 볼수 있는 란이 있고, 일반 회원들은 그래도 열람은 다할수 있어요. 가입을 안 해도 조철의 예산 같은 거 이런 거 열람을 하는데, 뭐 실시간 적중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회원한테 오픈을 해놨으니까 요 조철 직통 걸으셔갖고 다음 카페 그 회원 가입만 해놓으시고 나 닉네임 아이디 누구다 등업해달라 이러면 조철 운영자가 바로 그 제가 전달하면 등업을 할 거니까 다음 카페 조철 레이스 클럽도 그렇게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육경주고요. 국산 5군 1000m 핸디캡. 자, 요번 메인 승부의 포인트. 자, 인기 대가리. 제가 지금 요 CG에 톱에이스라는 마필이 1위가 맞냐? 5번 맞아. 5번 맞. 톱에이스. 너희들 딱 걸렸다. 너희들 뒤졌다. 자, 이 5번 마 톱 에이스. 지금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정동철이가 최근에 잘 뛰죠. 열심히 뛰고 성적도 좋고. 자, 직전 경주에도 역시나, 앞선 전개 시원하게 갔다 꽂으면서, 뭐, 막판에 가서 따이긴 했습니다만은 2착이었습니다. 자, 요번 경주에, 직전 경주 대비 일단 부담 중량이 55kg로 늘었고요. 직전 경주 끝걸음이 기실 얘가 2착에 성공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얘 뒤에 있는 애들이 못 올라온 거지 얘가 그렇게 잘뛴 거라고 보이질 않아요. 끝걸음이 덜덜했단 얘기죠. 거기에 또한 가지 이유는 요번 경주 선행 경합이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3번 마 트루 시그니처, 거기에 4번 마 파이널 드림, 바로 옆에 6번 마 넓은 거울. 다 이것도 선행 승부를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인데, 단거리 출전한 걸. 자, 이거 5번 마 톱에이스가 과연 직전 같은 경주 전개로 나올 수 있겠느냐? 저는 힘들다고 보는 이유가 한50% 이상 되기 때문에 두 번째 메인 승부는요,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 팔리는 5번 마톱 에이스가 저는 불안하다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자, 5번 마톱 에이스를 뒤로 돌려놓든 안 그러면 현장에서 씩씩하게 완전히 꺾어내든 이거는 가져가봐야 잘해야 바칙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사조 임금만이네. 5번 마톱 에이스가 인기 대가리로 팔리는 이번 경주 조철의 주중 관심마 8번 마 모닝 브라보도 꼭 눈여겨서 봐주셔야 되는 마필이고, 안쪽에 1번 마 황금빛 마생, 3번 트루 시그니처, 4번 파이널 드림, 뭐 6번 넓은 거울까지. 자, 8번 모닝 브라보도 관심권의 마필이고, 자, 요 중에 조철이 노리는 달러 박스 대가리가 한 마리 확실하게 있다. 쌍승식까지 대가리다, 이게. 이제 경주 적응 다 했고, 5번마 토베이스 같은 거는 알로 볼수 있는 한 마리. 자, 달랍박스 쌍복 대가리. 무조건 이건 대가리 왔습니다.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자, 6경주는 두 번째 메인, 두 번째 달랍박스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간방 이것도 갑니다. 5경주에 이어서 6경주도 예측권 20장. 무조건 연타 상한가 두방 때릴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5경주, 6경주, 조철이 자신있게 연타 상한가 두방 때릴 테니까. 자, 6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시고. 자, 이제 후반부 두 개죠. 자, 9경주입니다. 네, 혼합 4군의 1600 별정 B형. 자, 오늘 네 번째 승부처. 자, 이번 경주는 의도적으로 중배당, 고배당을 노리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이 1600m 경주거리가 좀 변수가 될것 같은데요. 1600을 안 뛰어본 놈들도 있고, 근데 그런 놈들이 또 인기 마필도 팔리는 놈들이 있고, 거기에, 직전에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요시기의 5번 마 토네이도 킹, 유광희의 6번 마 기적의 적토마, 5번, 6번, 6번, 5번. 야, 요게 또 겁대가리 없이 깜빡깜빡 됩니다. 거기에 뽀시기 같은 5번 마 토네이도 킹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팔릴 것 같아요. 자, 유광희 기적의 적토마도 승분전을 1루 선택을 했습니다. 혼합군에 3.5kg 부담 중량 더 달았고, 이래저래
5번, 6번, 5번, 6번. 이거 대끼리. 단돈 10원도 안 사야죠?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자, 5번, 6번. 대끼리 맞건 깨러갈 놈이 분명히 있는데. 자, 5번도 그렇고, 6번도 그렇고, 들어와봐야 후착이다. 자, 이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자, 1600m 경주거리 노리고 나온 놈. 제대로 걸렸습니다. 훈련실 모습 짱짱하게 올라와 있고. 자, 이 혼합 4군. 자, 이 정도 편성해서 입상한 경험도 있고. 최근에 못 졌기 때문에 안 팔리고 있는데. 자, 그놈이 이런 덜덜한 편성. 자, 이번 경주 딱 걸린 달러 박스로 보이기 때문에. 자, 인기 1, 2, 8리는 5번 마 토네이도 킹, 6번 마 기적의 적토마. 자, 두 마리 기복 심한 마필들의 대끼리 맞건. 단돈 10원도 안 산다. 자, 대끼리 맞건 3은 죽는 겁니다, 이거는. 자,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5번, 6번 대끼리 맞건을 깨러가. 아나짜리 달러박 산놈. 쌍승식까지, 역상승식. 따따블까지 노리는 달러박 승부. 자, 구경주. 이것도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오늘 마지막 메인, 파이널. 자, 11경주. 세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이거 무조건 이것도 쌍승식까지 노려야 되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등급에 1400 핸디캡인데, 야, 요거 1군 마필들 중에 나름대로 중상위권 마필들입니다. 상위권 마필들이고, 대상 경주 단골 마필인 4번마, 뭐, 돌아온 포경선, 뭐, 당연히 대끼리 팔리죠. 그 다음에, 큰 경주 두번 나가서 꼬랑지 내렸던 2번마 에이스 코리아. 코리아 스프린트 컵하고 오너스 컵하고 두번 나가서 바닥 쳤죠. 자, 2번마 에이스 코리아. 그 다음에, 최근 조싯발 바짝 오른 3연속 입상에 성공하고 있는 3번마. 유현명 기세 무적 영웅 있죠? 무적 영웅. 거기에, 출주 공백은 좀 있지만, 기본 능력 분명히 요것도 한구라 때릴 수 있는 이요시기 뽀시기의 9번마 19조코 하이섹시 있죠. 하이섹시 이거 은근히 혼전 접전입니다. 거기에 진겸이의 10번마 위대한 비상도 최근 2연속 입상이죠. 상승세로 올라와 있고 이거 은근히 혼전입니다. 자, 그런데 김철호 기세 4번마 돌아온 포경선이 완전히 강대가리 팔려요. 지금 59입니다. 59 부담중량. 핸디캐퍼들이 이빠이 갖다 줬는데. 뭐, 대상 경주 사이즈라 이거죠. 하지만, 어차피 4번마 돌아온 포경선은요, 제가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리는, 얘가 취입으로 때리고 올라오고, 취입력이 좋은 놈인데, 얘는요, 단거리 취입력입니다. 단거리. 1400보다 차라리 얘는 1200이 적정거리입니다. 1200을 항상 대상 경주도 1200m 나가서 선행마들 다 때려잡고 경합하는 거 때려잡고 올라와서 입상하는 그런 유형의 마필인데, 자, 뭐, 경주거리가 좀더 늘었으니까 돌아온 포경선한테 좀더 유리할 것 같은, 당연히 그게 그냥, 액면상으로는 그게 정상이죠. 하지만, 단거리 취입만은요, 딱 힘쓰는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에서 순간 탄력으로 때리고 나오는 건데, 경주거리가 늘다고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4번마 돌아온 포경선은 인기 대가리파지만 돌아온 포경선 놓고 때리는 경주 아닙니다. 이런 거. 돌아온 포경선은 와도 후착이고 누추입 가능성도 많고. 자, 너도나도 인기 1위가 지금 4번마 돌아온 포경선인데, 조철이 노리는 요놈이 압방 승부까지 뛰어가면서 능력상 저는 제일 센 놈이라고 봅니다. 아, 요거요. 지금 인기 순위는 밀려 있는데 분명히. 이 조철이 메인 승부 대가리 막한 방만 때리면 배당이 후두두두두둑 떨어지는데, 아마 요것도 내일 좀 배당판에 바람이 불것 같아요. 하지만 쌍승식까지 좀 강하게 노리면서, 부산 마지막 11경주 4번마 돌아온 포경선 부러질 수 있다. 인기 1인데 조철이 노리는 쌍승식까지 대가리, 이거는 무조건 쌍승식까지도 노려야 됩니다. 그래서 쌍승식까지 노리면서 예측권 20장, 1000만원. 시원하게 마무리. 세 번째 상한가로 마무리할 테니까 벤츠한데, 부산 마지막 11경주까지 꼭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부산 11경주 이거 그냥 걸렸어요. 쌍승식까지 그냥 걸렸는데,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할 테니까 기대들 해 주시고,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주교차 또 룰루랄라 때려 먹으러 가야죠. 조철의 주특기 제주경마. 자, 제주는 3경주하고 7경주인데요. 자, 먼저 제주 3경주입니다. 한라마 2등급 1400 핸디캡이고요. 자, 요것도 제대로 걸렸네요, 보니까. 한라마 2등급 1400 장거리인데, 자, 승부 포인트는요, 2번마 세안도입니다. 세안도. 얘가 지금 대가리급 팔리는데 이게 영어라는 얘기죠.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벌써 센 놈들이 몇 놈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현장에서 완전히 꺾을 수도 있고, 배당 보고. 얘는 절대 주력 막권이 갈 수가 없어요. 주력으로 붙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 2번마 세안도는 인기 1위로 팔리지만, 얘는 돌리든 받치든 해놓고, 조철의 대가리. 지금 인기 순위를 보니까 상당히 밀려 있는데, 1400m 이제 경주 적응 다 했습니다. 적응 다 해놨고, 운짱도 제대로 앉아 놨는데, 훈련도 잘 해놨습니다. 기승기수가 이건 직조로 열심히 해놨고, 최근 싸워왔던 상대들보다 약한 상대 만났고, 컨디션도 괜찮고, 삼박자가 뭐 제대로 딱 걸렸는데, 인기 대가리는 2번마 세안도가 간다. 세안도 절대 여기서 놓고 때리는 대가리 아닙니다. 배당판에서 아마 이게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겠는데, 2번마 세안도 열심히 팔리라 그러십시오. 인기 대가리 열심히 팔리라 그러고, 요놈이 센 놈이다. 경주거리 적응 끝냈고, 기승기수 제대로 칼 갈아놨고, 자, 제주 3경주 달라박스 대가리 자신 있게 뽑아놨으니까. 자, 인기 대가리 팔리는 2번마 세안도. 자, 이거는 절대 빨갱이, 대끼리, 준대끼리 돈 들어가는 그런 경주 아닙니다. 대끼리, 준대끼리 같은 거는 여러분들 쳐다보시지 말고, 제주 3경주는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배당으로 시원하게 한방 노릴 테니까. 자, 제주 3경주 배당 승부 기대들 해 주시고. 자, 이제 제주 메인 승부, 제주 상한가 때리러 가야죠. 제주 7경주입니다. 제주 경마 중에서 마지막 경주, 제주 7경주. 자, 제주마 3등급으로 펼쳐지는 1000m 핸디캡 연령 오픈입니다. 자, 대가리 놓고 후차 안았다니 시원하게 한 구라 가자고요. 자, 최근 주시가 바짝 올라간 4번마 충무공이죠. 직전 대비 1kg 빠져 있는데, 직전 경주요, 발주가 느렸어요. 아, 이것도 뒤졌구나 했는데, 결국은 발주가 늦었어도 기본 능력으로 갖다 때리고 입장을 했죠. 이 4번마 충무공이라는 마필이 아마 다음 달에 브리더스컵 열리죠. 제주 브리더스컵. 요거 지금 타켓으로 노리고 있을 겁니다. 4번마 충무공. 자, 안쪽 게이트로 들어왔고, 훈련도 잘 해놨고, 전현준이 직전 경주 열받죠. 늦발하면서 2착밖에 안 됐는데, 4연타 때릴 수 있었는데, 2착으로 아쉬움을 남겼기 때문에 요번 경주는 칼 갈고 대가리 갈 거다. 4번마 충무공의 기본 능력. 자, 여기까지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되고, 자, 4번마 충무공을 인정을 해놨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후착 찍어먹기 압축을 하는 메인 승부죠. 1번마 활용특급, 거기 7번마 제천대성, 8번마 삼다재패, 9번 광하의 조이. 자, 이런 마필들이죠. 이런 마필들. 자, 이 중에서 불안한 인기 마필이 3마리, 3마리. 땡큐, 땡큐. 너희들 많이 팔려라. 싹 잡아 꺾습니다. 싹 잡아 꺾고. 자, 고배당짜리. 여러분들께, 우리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뭐 유튜브 조철거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거 서비스가 있어야죠. 자, 5번마 청마대부. 당구장 표시 딱 해놓으십시오. 문현진이 5.5kg가 올라가서 이거 배당판 백판인데. 자, 요런 거는 삼복, 삼쌍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5번마 청마대부. 예, 부담 중량이 올라가서 안 팔리는데, 청마대부는 조철하고도 사대 잘 맞죠? 예, 요거는 조철이 때리면 들어와주고 빼면 나가는데. 자, 요번 경주 백판입니다. 자, 요거 5번마 청마대부. 자, 요거 배당 낼수 있는 마필이니까 W 표시 하나 서비스로 드리면서. 자, 제주 7경주 4번마 충무공을 대가리로 놓고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장안감방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최대 승부처입니다. 무조건 한배 타고
조철하고 상한가 한방 찍어 먹으러 가자고요. 어? 자, 금요 경마 제주 7경주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벤싼데 시원하게 날릴 테니까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렇게 해서 10월 18일 금요 경마 조철 스타일 금요 경마 예상 모두 마쳤는데요. 자 오늘 뭐 느낌도 좋고 또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하고 멋지게 항구를 하고 올 테니까 여러분들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자 다시 한번 승부처 공지 드리고 불러가겠습니다. 자 오늘 4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4, 5, 6, 9, 11 4, 5, 6, 9, 11 그 다음에 제주교차 3경주와 7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5경주, 6경주 마지막 11경주 그 다음에 제주 7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봤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유튜브 방송 마치기 전에 아직도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안 하신 분들 구독 알람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께 부탁 좀 드리고 자 조철도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철이었습니다.